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은행연합회에서 6월 18일에 발표한 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하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작은 채용 비리로 인해서 공정하지 않은 채용 절차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위해서 이 내용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채용의 관리 부분에서 살펴볼 부분은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지, 신체 조건 등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이기 때문에 참여를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량 중심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선발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채용 규준 발표 직전에 있었던 은행권의 2018년 상반기 채용의 어떤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2018년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했는데 서류 단계에서나 아니면 면접 단계에서 굉장히 과거에는 묻지 않았던 조금은 전문적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금융,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요? 기업은행에서는 마인드맵 면접으로 물어봤고요. 우리은행에서는 PT 면접으로, 신한은행에서도 PT 면접으로 물어봤습니다. 뭐 은행권의 통폐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하라. 로보어드바이저의 대응한 PB의 뭐 전략을 이야기해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뭐 중소기업은행의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라. 이런 문제들이 면접에서 혹은 자기소개서 단계에서 이제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은 답변하는 사람과 답변 못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죠. 공부를 하고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잘 답변을 하겠고,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역량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가능해지죠. 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채점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단계에서도 금융의 트렌드를 물어보고 금융 트렌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 마치 과거 2017년도 2016년도에 논술 문제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자기소개서와 면접 단계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경제와 금융에 대한 문제가 꼭 필기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면접 단계에서 물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은행은 5조 채용 방법 부분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은행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지,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 부분과 이제 연결돼서 5조 1항 방금 살펴본 이 5조 1항의 내용들,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지, 신체 조건 차별하면 안 된다. 저 내용들은 점수화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 이외에 출신 학교는 점수화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면접에서도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는 5조 1항에 열거한 정보를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으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은 나올 수 없겠죠. 학교나 지역 이런 이야기 가지고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공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금융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공모전 등에 대한 이야기도 없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면접관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는 준비를 하셔, 답변에 대한 준비를 면접 단계에서 해야 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 자기소개서도 면접관에게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를 은행들이 면접관에게 안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안 준다고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또 살펴볼 건데, 채용의 공정성 부분. 선발 전형 각 단계마다 혹은 최종 발표 전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사전 심사 기준,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부분. 그리고 자, 서류 단계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필기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을 도출할 수 있냐면, 자, 그 부분들을 모아서 이 합격자의 결정 부분과 함께 보면, 은행은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전형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서류 단계, 필기 단계, 면접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제로 베이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최종에 가서 혹은 1차 면접에 가서 나 필기 잘못 봤는데 붙을 수 있을까요? 나 서류 단계에서 스펙이 낮았는데 붙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서류 통과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금융자격증이나 뭐 학점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니까 그것에 대한 거 생각 없이 각 단계별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끝나고 내가 상대적으로 금융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필기 시험 잘 보면 필기 단계 통과하는 거고, 필기 단계 봐서 턱걸이로 통과했어요. 그러면 면접 잘 보면 되는 거지, 필기 내가 꼴찌로 통과했다고 해서 그게 면접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로 베이스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각 단계별로 진행을 하실 때 염두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제18조 선발 기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조 1항, 은행은 각 선발 전형별로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등 선발 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류 단계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면 지원 동기 항목이 있고, 그 다음 뭐 포부 항목이 있고, 그 다음 뭐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이 있다고 할때각 항목별로 어떤 점, 어떤 부분을 평가할 건지는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은행에 대한 이해, 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미리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원 동기나 포부 부분은 이 점수 차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본인이 준비해 온 역량이 무엇인가, 혹은 최근 금융 트렌드와 관련하여 어떠어떠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라, 이런 식의 경제나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소서에서 묻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점수 차가 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마치 과거의 논술 문제 같은 거잖아요. 그런 논술 문제스러운 자소서 항목들이 그래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위해서 상당 부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자소서의 논술화, 그리고 면접에서도 면접 질문의 논술화, 논술로 기존에 물어보던 내용들을 면접 혹은 자소서 단계에서 물어보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필기 전형 부분을 살펴보면, 논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었는데, 논술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객관식, 주관식, 논술, 이러한 시험의 유형을 단독 혹은 병행하여서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논술의 경우에는 채점자의 어느 정도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술은 안 하고 있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다.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논술 부분을 어느 정도 물어봐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해서 자소서나 면접 단계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에도 기존의 논술로 물어볼 만한 내용들을 자기소개 혹은 면접 단계에서 2018년도 상반기처럼
물어보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전반적인 서류 단계 그리고 면접 단계, 필기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 중에 살펴보면 각 은행별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두고 자신들의 인재상에 맞게 채용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은행 고유의 인재상에 따른 채용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적혀는 있는데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두시고 면접이나 필기 단계나 서류 단계를 진행하신다면 2018년 하반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8년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